비비 바이러스. 프로젝터 비비도 있다고? 진짜. 야, 여기를 빡센데 여기 들어가는 건. 야, 민댄 뭐야? 씨, 330은. 야, 여기 너무 많은데? 좀 빼, 임마. 그거 쳐맞지 말고, 임마. 오른, 좌측으로 빼, 좌측으로. 아저씨. 이 새끼 뭐지, 왜 이렇게 깝치지, 이거? 제가 F7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X됐습니다, 지금. 야, 이거 좆됐다 이거. 야, 뒤로 빼, 뒤로 빼.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아이씨, 이거 좀 못 잡아요. 아니, 뭐 애들이 뭐 다 우르르 몰려와, 이 새끼들. 뭐야, 이거? 좀비야? 비비 좀비 바이러스인 거 이거? 하여튼 도주하나? 쏴, 쏴. 아, 안 쏴, 씨. 이게 막 정신 없네, 그냥. 아이고, 너 죽으면 어떡하냐. 시가지는 왜 졌지, 근데 또? 그 와중에?
이 방금 거 맞으면 안 되는데. 우리 바샤 포지션 뭐예요? 저거 어디 있는 거야? 바샤 죽어요. 살았네 그래도. 도와줘. 아, 한 발만, 아. 한 발만 버티지, 너. 아까 60TP한테 초탄 맞은 게 너무 컸어요, 지금. 그거만 아니었으면 됐는데. 아, 그릴레야, 그냥. 코폭 쏴, 씨, 코폭. 아, 뭐하냐, 이 바보, 이거. 아니 바샷은 못 나가지. OA가 보고 있으면 죽는데. 됐네. 이러면은 이러면 뭐라도 해주면 되잖아. 이제 가가지고 OA 스팟 띄워주면은 뭐야 바샷 그냥 잡았네? 이러면 이겼잖아요. 어? 바샷 죽었네? 아니 183 풀피인데 183 푸시 저스트 고. 어? 레오 중앙 가면 안 되는데? 어휴 안 가는구나 멈추는구나. 가면 걸릴 수도 있어요. 스트라브가 만약 보고 있으면 죽잖아 바로. 근데 이 게임을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되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잘 막았는데 본즈는. 아까 내가 실수한 거 60TP한테 괜히 각져가지고 한 대 맞은 거 빼면은 나 실수가 거의 없었는데. 이 판은 제가 차지샷을 쌍열포를 동시에 안 쏜 게 상대방이 진짜 많이 몰려온 상황에서는 일제 사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DPM을 살려가지고 딜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쌍열포를 안 썼어요. 그냥 계속 지속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적이 하도 많으니까 중공 5초로 막 몰려오니까 그때는 단발로 그냥 계속 쏘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는 좆됐다 나 죽는다 곧 그때 그냥 마지막에 최후의 쌍열포로 갈기는 경우는 괜찮은데 뭐야 뭐 2포가 저기서 나와. 183만 집에 가. 183만 야 안돼 패배의 미래가 보이고 있다 지금. 좆됐다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261이랑 2683만 집에 가는데 얘네 2포한테 뚝배기 터지면 좆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183이랑 그릴레가 캡을 하러 가도 스트라브가 이중스풀 깔고 지랄하면 어차피 캡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뭐야 스트라브 여기 있네. 아 이건 다행이다. 아 이러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러면 만약에 2포만 1로고 스트라브가 본지 보고 있었으면은 우선 무승부 깔고 가는 건데 이런 식이면은 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이면 지진 않아요. 나샤라서 모르긴 하거든? 이런 식이면은 지진 않겠지. 씨발 이거 설마 이거 261이 그냥 포만 쏴도 돼. 뭐야
아 지랄하지 마세요. 아 이게 무슨 붙든다고? 아 지랄하지 마세요. 아 씨. 어 뭐야? 누가 캡 끊었어? 야! 이 새끼들 왜 캡 끊어? 야 스트라브가 캡 끊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님 감사합니다. 충신이다 스트라브. 이거 누구야 이거? 와 이거 무승부인데 스트라브가 저주네. 이거 무승부거든요? 방금 이리그도 탑미스 했잖아. 이거 무승부야. 와 스트라브님 충신이었어. 다행이다. 와 저 무승부 떴으면 이거 씨 1급 연맹 능력자. 뭐야 8300딜인데 8400딜을 막았는데 1급이야? 아 킬이 너무 없구나. 내가 1킬이네. 8400딜에 보험딜 13000 해가지고 거의 딜이 만이거든요. 만? 만딜 박았는데 질 뻔했네. 와 씨. 야 상대방 1등이 4200딜이거든? 나 그 두 배를 했는데 질 뻔했어. 어, 게임 맛있어. 오마나 아이고 1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승리 미션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당 2000원씩 아유 감사합니다. 승리 고마워요. 스트라브 전적 보자고. 49%면은 그래도 뽑기 중에는 약간 고급 뽑기 아닌가? 있어봐. 어? 야 이런 애가 54.7%라고? 말이 돼? 얘가? 1.183이? 아닌데 말이 안 되는데? 버그인가? 아 뭐야 이거 티어 고장났네. 왜 이렇게 높게 나오네 했다 씨. 평균 티어가 가끔 이렇게 낮게 나올 때가 있어요. 버그나가지고 어 이상하네. 계정을 판 건 아닌데 한 씨 극한의 적극충인가? 뭐지? 뭐 아무튼 이게 아 아무튼 스탈린 더블이었고요. 의문의 진짜 게임이다 진짜로. 아 스탈린 더블 이거 진짜 애매해요 얘가. 그러니까 이 녀석이 10티어잖아? 근데 10티어 장갑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거 다 뚫려. 그냥 정면 봐봐. 정면을 그냥 어? 다 뚫려버리고 고폭딜 들어오고 다 뚫리고 엉덩이 맞은 거. 아까 이거 들어온 거. 와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게 각도가 안 좋긴 했지. 제가 쏜 거는 어 다 들어갔네요. 아까 200 하부 튕긴 거 빼고는 이게 튕긴 다 들어갔죠. 제가 쏜 건 그래도 블라 한 발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탈린 더블이 어차피 그냥 리뷰를 합시다. 어 얘가 문제가 뭐냐면요 9티어에 있는 숙삼 더블은 내가 얘 좋다 막 이랬잖아요 저번에 영상에서.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 자 첫 번째 관통력. 관통력에 하자가 있어요. 일반탄은 괜찮은데 골탄이 성형 자격탄인데 관통력이 310분이 안 돼요.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야 이거를. 어? 310? 이게 성형자격탄이 관통력이 310이면요 이거를 고속철갑탄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300쯤 나오는 애예요. 어 그러니까 숙7 같은 경우가 골탄 관통이 303인가 그래요. 숙7이 그렇게 낮다는 고속철갑탄 숙7이 303이거든 맞잖아. 그럼 얘보다 사실상 낮은 거예요. 왜냐면은 성형자격탄은 각도 보정이 없잖아요. 근데 고속철갑탄이나 철갑탄은 각도 보정이 있죠. 그래서 성형자격탄 한 310 관통이면은 고속철갑탄으로 따지면은 한 300 조금 안 되는 애 급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그래. 그리고 조준 속도랑 분산도는 뭐 그러려니 하자고. 구경이 큰 쌍열포니까 뭐 그러려니 해. 근데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관통력 얘기했죠. 두 번째 문제 DPM이에요. 구티어, 전 티어인 요 친구가 250이야, DPM이. 예, 2500. 2500대예요. 근데 스탈린이 2500대입니다. 예, 티어가 올랐는데 똑같아요. 250과 50만의 관계야, 사실상. DPM이 안 올라. 티어가 올랐는데 DPM이 안 올라요. 자,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전 티어보다 살짝 넓어진 약점 부위예요. 우선 거대한 해치, 그리고 거대한 조종수 해치, 그리고 넓은 하부. 이 3박자야. 그래서 문제가 틱타임을 이렇게 줘도 하부는 어떻게 되겠죠? 어깨도 단단한 편이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티어 스탈린 원보다는 장갑이 세졌어요. 10티어니까 밸런스 패치 이렇게 한것 같아. 근데 조종수 해치가 아주 잘 보입니다. 옆에서 봐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해치도 큰 편이고. 그래서 방어력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동력이 십창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보다도 안 좋아. 8티어보다도 제일 느려. 기동도 안 좋고 장갑도 애매하고 DPM도 낮고 관통력도 하자가 있어. 이게 헤비냐고. 중전차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다 누락이 돼 있어요. 뭐 쌍열포를 한 번에 빵 쐈을 때 880의 데미지? 뭐 좋다고 하자고. 그건 좋은데 DPM이 빠져 있고 관통력 하자 있고 기동 느리고 장갑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거야. 쌍열포를 빵 쐈을 때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계속 단발로 쓰던 게 제가 쌍열포 안 쓰고 여기서 쌍열포를 쏘면 전 죽어요. 쌍열포를 쓰는 상황은 라인 마무리할 때 또는 어떤 놈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될때 그때 말고는 얘는 안 쓰는 게 좋아요. 다른 애들은 8티어나 9티어는 쌍열포 그냥 막 주기적으로 써도 목숨이 위험하진 않았는데 얘는 쌍열포를 함부로 쏘면 죽어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쌍열포를 쏘면은 이제 내가 맞을 차례잖아.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이 공격할 턴이잖아. 근데 얘는 기동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회피할 수 있어요. 숨으로 들어가던가 뭐 엄폐물을 찾던가. 근데 얘는 그 기동이 안 돼요. 맞아야 돼. 아까 전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가 쏘고 엄폐물을 찾으려고 갔는데 이미 늦자 하나씩 맞잖아. 옆에 툭툭 치는 거예요. 맞잖아요. 중형들이 치는 거예요. 기동이 안 돼. 그렇다고 장갑이 좋은 것도 아니야. 다 뚫려. 정면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탑 내놓고 싸우기에도 관통력이 딸리니까 성형자재탄 관통이죠. 상대방 중전차들하고 싸울 때또 하자가 생겨요. 310 성형자재탄이면요. 우선 마우스가 포탑 돌리면 볼때기 안 뚫리고요. 200이 포탑 돌려놓으면은 아슬아슬해요. 그 정도 관통인 거예요. 우리가 허벌이라고 하는 200 포탑이 확정으로 못 뚫어요. 이 정도면. 아무튼 그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차들이 각을 살짝만 주고 있어도 이 성형 자가탄은 뚫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스탈린2는 솔직히 좀 그래. 사실 방금 제가 몇 딜을 했어요. 거의 8400 딜을 했지만 이게 스탈린 더블이 아니라 10티어 뭐 다른 거 아무거나 뭐 괜찮은 탱크였으면은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한만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많아요. 이 친구는 스탈린 더블은 뭔가 더 줘야 돼, 솔직히. 그러니까 얘가 9티어 치고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뭔가 10티어답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게 너무 많아. 관통력, 장갑, 기동력, DPM. 이거 넷 중에 하나만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방금 말한 거 4개. 아무튼 스탈린 더블이었습니다. 얘까지 뚫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8티어나 9티어를 추천하지, 쌍열포는.